자, 첫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진술이 하나하나 공개되다 보니까 진짜 제가 참 너무나 놀라운 사실들이 나온 것 같아요. 이 정진상이 유동규한테 처음에 뭐 전화기 던져버려라. 뭐이 정도의 이제 이야기 정도만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뭐 정말 이 김용희하고 둘이서 전화를 하면서 야, 가서 쓰레기 먹고 병원 가서 그냥 자빠져 있어. 너저 산에 가서 저 침낭 메고 태백산맥 들어가서 가서 거기 숨어 있어. 뭐 이런 식의 공개적인 협박을 했다는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던져버린 그 유동규의 휴대폰 거예요. 결국 찾았죠. 그래갖고 이제 그 포렌식도 해본 거고요. 그다음에 유동규가 그 전에 사용했던, 그러니까 유동규가 투척한 휴대폰은 새로 개통한 지 10분이 안된 그렇죠. 새로운 휴대폰이고 신폰이고요. 구폰은 자기 내연녀에게 맡겨놨죠. 내연녀에게 맡겨놨는데 내연녀가 그거를 이제 파기를 하는 바람에 그게 지금 제 내연녀가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인데 여러 가지 그것들을 이제 복원을 해보니까 이 김용과 정진상이 유동규를 어떤 식으로 회유 협박 그다음에 일종의 가스라이팅이죠 이게 아, 그렇죠. 가스라이팅 예,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정진상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 개인 비리로 우리는 몰겠다 개인 비리 그러니까 네가 희생을 해라. 우리 중에서는 유동규가 희생을 하였고, 유동규가 김만배, 남욱 등과 공모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쳐먹으려고 한 거고, 우리랑은 상관없다. 그걸 개인 비리로 몰겠다. 우리는 그냥 대선 그대로 밀어붙일 것이다. 이렇게 정진상이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고, 예? 예. 그러니까 유동규 네 선에서 잘 막아주면 너에게 앞으로 큰 보상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유동규가 처음에는 그, 이제, 그, 내연녀에게 그 원래 쓰던 그 휴대폰도 주고, 그 다음에 이걸 봐야 됩니다. 작년에 유동규 집을 그 압수수색하던 날이 9월 29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9월 그 오피스텔 있잖아요. 그 오피스텔을 며칠 내에 계약하는 줄 아십니까? 9월 23일에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과 엿새 전에. 아니, 그, 저, 경기도 화성에 내연녀하고 멀쩡히 그 오손도손 잘 살던 그 화성에 자기 집이 있는데, 느닷없이 나옵니다. 그렇죠.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거처를 옮겨서 9월 23일에 계약하고 9월 29일에 압수수색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압수수색을 당할 무대를 만드는 일종의 쇼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또 열흘 전에 휴대폰까지 새로 바꾸고 뭐 했던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들이 일단 정진상과 김용의 지휘하에 이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그렇다면은 이그 예, 저 검찰이 그때 압수수색 하기 직전에 이제 정진상과 그 유동규가 통화가 되는데 곧 압수수색 나올 거다. 이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집으로 옮기고 새로운 핸드폰 개통하고 했다는 거는 정진상 등이 이미 그 검찰의 압수수색 어느 정도인 거 알고 거기에 이런 식으로 대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대비했다는 것은 그만큼 또 유동규 선에서 이걸 잘라버리고 최대한 그 자기들은 이걸 꼬리 자르기를 통해서 뭐 하겠다 이렇게 이제 작전을 세운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죄송합니다. 대선 경선이 작년에 10월 10일 날 있었어요. 그러니까 9월 달에 이제 이 대장동 사건이 터집니다. 터지다 보니까 이제 뭐, 이제 바로 고지가 이제 눈앞에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유동규가 이제 타깃이 돼서 압수수색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하나의 프로그램을 짠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김용희, 야, 정 실장이 그 검사하고 이야기 다 끝냈어. 맞아요. 다 끝냈으니까 너 병원 가서 있으면, 누워 있으면 될 거야. 이렇게 해갖고 이제 병원에 가도록 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또 응급실에 갔었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보면 결국은 이 사건을 개인 비리로 축소하기 위해서 이미 각본이 다 짜여져 있었다. 그렇죠. 근데 그 각본을 단지 정진상과 김용이 짰겠냐는 거예요. 이거는 검찰하고 짜지 않았으면 짤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죠. 왜냐면 그 뒤에 이제 보면 이 압수수색 나올 때도 보면 뭐한 20몇 분간을 갖다가 뭐 집에 못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이구, 첫 번째 눌렀는데, 최인정 눌렀는데, 안 열어주면 뭐 열쇠 따고 들어가던가 해야 되는데, 열어줄 때까지 20여 분간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그렇죠. 사이에 휴대폰 던져버리고, 던진 휴대폰도 안 찾은 게 아니라, 못 찾은 게 아니라 안 찾았잖아요. 안 살았죠. 일부러 안 찾은 거 아니에요. 엉뚱한데 창 밖으로 던졌다고 나 얘기하는데도, 엉뚱하게 천장 위에 뭐 해보고, 그 건물 경비원들이나 이거,
이 양쪽 창문으로 던지면 어느 쪽으로 떨어진다. 그 장소까지 낙하 지점까지 다 얘기해 줬는데 검찰이 거기 가서 확인도 안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0번이나 이 두 사람하고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그 통화 내용 중에 보면 아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병원 가, 저 쓰레기나 먹고 병원 가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이제 산에 가라든지 네. 뭐 이런 식의 이제 압박들을 엄청나게 하니까 그때 유동규가 입을 뒤집어 쓰고 네. 거의 자살 기도를 했다라는 거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참 저는 수상한 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당시 경기지사일 때 국정감사에 나와서 네. 아 입을 뒤집어 쓰고 무슨 극단 선택을 하려고 그랬어요. 네. 근데 아무데도 보도가 나지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거 김은혜 의원이 그거 어떻게 알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어? 그 뭐 신문에 났던데요? 인터넷 기사 보고 알았다고 해놓고 또 자살 시도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문에 나지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아 그 누구한테 보고 받는? 아 뭐 주변에서 이야기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와서 이제 다시 되새겨 보면, 네.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정진상이 유동규에게 뭔가 여러 가지 사인을 통해서 너 하나 없으면 이 사건 깨끗하게 끝난다. 그렇죠. 이런 식의 압박을 넣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정진상이라는 인물이 보면 자기 와이프한테 문자를 보내요. 네. 유동규한테 좀 뭔가 혼 좀 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보내니까. 그렇죠. 그 이야기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언뜻 생각 드는 게 뭐냐면 야 이들이 유한기 씨하고 김문기 씨. 유한기 씨도 그 성남 도계공에서 이 문제를 당하고 황무성 씨한테 사퇴를 종용했던 사람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김문기 같은 경우는 저 실무진으로 해서 이 모든 계획들을 다 짠 사람 아니겠어요? 네. 두 사람만 입만 다물면 네. 사실 대장동 문제에서는 쉽게 넘어갈 수 있다 판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유한기 씨 같은 경우도 극단 선택을 했고 네. 김문기 씨도 극단 선택을 했고 네. 그 두 사람에게 지금 뭐 이 기록 자체가 남아있지 않지만 이 정진상이나 김용이 어떤 식으로 압박했을까? 라는 데 저는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제 유한기 씨가요. 황무성 그 성남 도계공 사장을 찾아가서 그 사태를 종용한 거, 네. 그 녹취록이 나왔잖아요. 네. 그 녹취록 보면 정진상이 7번, 이재명이 6번인가 그래갖고 정진상 이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맞아요. 예? 네? 그렇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 사실상 황무성 사장 알아서 나가라. 어? 알아서 나가라. 그 얘기하는데 정진상 이름이 이재명보다 한 번 더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정진상이 실세였고 파워맨이었다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유한기 씨가 누구보다도 그걸 정확히 알고 있는 유한기 씨가 극단 선택을 했다. 그러면 극단 선택을 하게 된 그 배경, 그 과정이 어떻게 됐겠는가. 우리가 그때도 얘기했겠지만 그냥 그 쌍욕을 하고 뭐 테러 위협을 가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점잖게 얘기합니다. 아 근데 유한기 본부장 아, 당신 뭐 말이야 처자식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당신이 조금 고집피고 고지식하게 굴면 말이야 당신 처자식 평생 고생이야. 그럼 남편 탓하고 아빠 탓하고 어떻게 그 나름대로 좀 성공한 삶 살아왔는데 그 말년이 그래서 되겠어.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은근히 사람을 그냥 네. 그 그냥 그 뭐라 그래. 올가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결국 보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난 정권의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 안 했죠. 이 두 분의 저는 죽음 이 관련해서 저는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네, 재수사해야 됩니다. 네, 이게 네. 지금 이번에 보니까 유동규도 사실은 뭐 구속되어 있다가 구치소 안에서 뭐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 어쩌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들이 어마어마한 압박, 이 심리적 압박을 실제로 이 두 사람들 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왜냐하면 보통 사람이요. 제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자기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그렇죠. 자기 가족이 뭔가 해코지 당할 거다 생각이 들면 자기 하나만 하면 그런 선택을 하거든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 두 분도 같은 경우도 저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충분히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시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뭐 지금 돌아가신 이병철 씨라든지 등등 이런 분들의 어떤 죽음을 보면 그때 당시에는 뭐 워낙 문재인 정권에 검찰했으니까 우리가 그냥 넘어갔지만 지금 이 와서 여러 가지 녹취록이나 등등에 보면 정진상 김용이 어마어마하게 압박을 많이 넣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네. 지금 또 하나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선거법 위반 관련해 재판이 지금 이제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이제 김문기 씨가 관련이 된 거예요. 그렇죠. 김문기 네. 모른다. 그 거짓말이죠. 네. 그러니까 네. 김문기 나 모른다. 했는데 이 김문기 씨 같은 경우 가족들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냐 골프까지 같이 치고 그 다음에 김문기 씨가 그렇게 자랑도 하고 가족들한테 또 이미 몇 년 전부터 여기 성남 도계공에 들어와서 유동규와 같이 작업도 하고 그렇죠. 이걸 다 실무적으로 하고 실제로 여행을 열몇 명이 9박 네. 11일 동안 가면 네.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골프는 딱
네 사람만, 네. 세 사람만 쳤어요, 참. 그,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선거법 위반이 돼 있는 거예요. 거의 사실 이제 돼 있는데. 문제는 그때 함께 갔던 수행 비서가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은 이재명을 2014년부터 오랫동안 수행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성남시장 시절에 수행 비서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또 뭐 5급 의전 비서. 네. 그러니까 그냥 옆에 그냥 따라다니는 거죠. 뭐. 네. 네. 근데 이 사람이 2007년 9월에 그 조폭 폭력 사건으로 징역형을 받은 전과가 있다. 네, 지금 사진 보시면 그 앞에 지금 그 이제 동그라미 처리해 놓은 거 안 보이처럼 바로 그 사람이 지금 이번에 채용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번 선거법 위반 사건의 핵심적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만약 이 사람이 아이고 다 김문기 씨하고 다 같이 했다 뭐 이렇게 하면 이게 이재명 대표는 엄청나게 불리해집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얼마 지금 이 최근에 야. 이 사람을 민주당 당직자 국장급 당직자로 채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장급이면요. 네. 아이고 월급도 꽤 나올 텐데. 네. 그러니까 저거 그 회유용으로 채용을 해준 거 아니냐. 당근이죠. 그다음에 관리용으로 네. 채용을 해준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저기에 김용과 저 국장 요번에 새로 채용된 조폭 출신 저 국장을 자기 선거법 재판에 증인으로 지금 어제 네. 어제 재판에서 이제 신청한 거 아닙니까? 네네. 반면에 이제 검찰은 8천 쪽 이 이재명이 김문기 알고도 모른다고 거짓말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를 8천 쪽이나 냈대. 8천 쪽이나 네. 그 간단한 건데 간단한 건데 8천 쪽이나 냈다라는 것은 검찰이 정말 얼마나 그냥 요 깨알 같은 것도 다 파헤쳐가지고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했는가 네. 그 방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양반을 보니까 노동대외협력국장으로 임명을 했더라고요. 네. 저는 근데 이제 저 모습을 보면서 왜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채용했을까? 아마 이제 유동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동규가 측근이 아니다 그러고 네. 그러면서 유동규가 완전히 이제 죄수의 딜레마 때문에 돌아서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러니까 자기 옆에 예를 들어서 있는 사람들을 혹시나 안 챙기면 네. 이 사람들이 배신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정권도 바뀌었다. 뭐 이재명이 챙겨주지도 않겠다. 그러니까 저는 얼른 빨리 당직자로 넘겨. 맞습니다. 딱 그거라고 네. 봐야죠. 네. 그러면서 선거법 사건 때 네가 나가서 네. 아 그때 보니까 이재명 저 시장님은 잘 모르는 것 같더라. 네. 뭐 이런 증언을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이 재판이 준비 기일이 진행 중인데. 본격적 재판에 들어서면 이제 증인 신청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 국장을 증인 신청을 할 거예요. 그렇죠. 같이 갔던 사람인데 그때 가보니까 뭐 전혀 안 어울렸다. 뭐 이런 식으로 증언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 김문기를 모른다는 사실에 무기를 싣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을 채용한 거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보면 자기가 좀 잘 나갈 때는 다 아유 뭐 측근 아니에요. 뭐 등등 이렇게 했더니 이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게 우리가 이재명 쪽 뭐 그 실패 왜 유동규 관리 실패했는가 그걸 굳이 얘기해 보자면 네. 유동규는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자기가 그 이재명 일당 이재명과 정진상과 김용의 대장동 범죄인을 자기가 좀 십자가를 지고 네. 빵에 들어갔다 나오면 이재명이 언젠가는 꺼내줄 것이고 그 빵에 들어갔다 온 그 몇십 배의 어떤 금전적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것 때문에 유동규가 버틴 거예요. 그렇죠. 그 자기 내연녀 때 원래 쓰던 휴대폰 줘갖고 그 파기시키게 그 지시하고 뭐 한 게 그것들은 다 뭐예요? 그걸 지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지키겠다는 건데 딱 보니까 이제 정권 그 저 이재명 대통령도 물 건너갔지 하는 짓거리 보니까 완전히 자기는 그냥 뭐 배신감 느끼게끔 말이죠. 내가 저런 놈들하고 뭐 저기 의형제를 맺고 도원결을 했는가? 한심하다. 그러니까 유동규가 그렇게 돼버리고 금전적인 것도 없고 뭐 챙겨주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유동규가 확 돌아버린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이 지금 조폭 출신 이 국장으로 임명된 사람도 잘못하면 유동규처럼 될 수 있다 해가지고 지금 적극적인 관리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뭐냐면 바로 배소현입니다. 배소현이죠. 배소현의 동구남도 자살했잖아요. 예, 김현욱 씨. 예. 네. 그것도 지금 미스터리예요. 그것도 미스터리죠. 도대체 이 사람이 왜 갑작스레 그런 결정을 했을까? 예. 그 이 양반도 뭔가 엄청난 압박을 받지 않았으면 그렇죠. 이런 선택을 안 했을 건데 지금 이제 사실 예전부터 배소현이 제2의 유동규가 될 수 있다. 그럼요. 이런 이야기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배소현도 보면 지금 이제 그 법인카드 사건 관련해서
이 배소연도 뭔가 폭로를 할 가능성이 꽤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의 지금 뭐, 뭐라 합니까? 동그남도 자살을 해버렸고. 자, 그러면 이 배소연도 심경의 변화가 충분히 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 입장에서 보면, 이제부터, 아, 이게 안 되겠다. 이제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 좀 챙겨야 되겠다. 이런 식의 할 텐데, 네. 문제는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아니, 너무 늦었어요. 그리고 이 8,000페이지, 그러니까 네. 이 조폭 출신 이 사람을 국장으로 채용해가지고 증인으로 세워서 자기에게 유리한 증언을 이끌어낸다. 네. 김영을 통해서 한다. 그게 8,000쪽짜리 자료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뭐 중과부적이라고 봅니다. 네. 이건 이미 이, 저, 김문기 씨 거짓말 한 거는요. 그리고 국민적 판단이 이미 끝났습니다. 아니, 이렇게 지금 거리에서 같이 골프 치고 사진도 여러 장이나 찍고 그 대화 나누는 동영상까지도 다 공개가 되고 네. 그런데 몰랐다? 아, 이미 저는 이미 늦었다. 네. 참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 이재명 대표를 주변을 둘러싼 이 사건이 진행되는 걸 보면 아, 이거 정말 섬뜩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분이나 지금 운명을 달리했어요. 그러니까요. 이 사건 관련해서. 예. 그리고 지금 뭐, 이 김문기, 이번에 지금 유동규가 증언한 바에 따르면 그 협박받은 수준이 이게 뭐 장난이 아니에요. 예. 뭐, 쓰레기를 먹으라는 둥, 뭐, 산에 들어가라는 둥, 뭐 이런 식의 협박을 받고. 그렇다면 이 문제를 과연 그냥 지난 검찰이 몰랐을까? 저는 충분히 알고 서로 짜고 쳤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또 그렇고 지금 뭐 선거법 사건 같은 경우는 여기서 유죄가 나오면 이재명이 뭐 출마 문제뿐만 아니라 네. 지금 민주당이 어마어마한 400억이 넘는 돈을 네. 다 토해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제 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 재판장 김규태, 네. 아, 강규태 심리로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어요. 네네. 공판 준비 기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쟁점 정리하고 증거 검토를 위한 절차예요. 그러니까 피고인인 이재명은 출석 안 해도 되고 어제 출석 안 했습니다. 그게 준비 기일이 두 번째 준비 기일이고 이제부터 다음부터는 이제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되는 건데 네. 어제 이제 제가 이 재판 그거를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보고 하나 좀 찝찝한 게 있어요. 찝찝한 게 뭐냐면 그 현종님 그 기억나죠? 그 이재명 그 지사 시절에 경기도 산하단체 뭐 그 간부를 하던 사람이 네네네. 네. 이 김문기 씨 유족들에게 접근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내가 뭐 저 이재명의 뜻을 받들어서 당신들에게 그렇죠. 간다. 네. 뭐 이런 해갖고 그 만난 적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검찰이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네. 유가족에게 접근한 그 사람의 3개월치 통신 기록을 확보할 수 있게끔 통신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어제 재판부에 요청을 했는데. 네. 재판부가 그게 왜 꼭 필요하냐? 약간 이렇게 좀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사람이 이재명 캠프 소속이었는지 아니면 이재명 또는 이재명 측근인 정진상 또는 김용의 뭐 얘기를 듣고 하명을 받고 오다를 받고 또는 주문을 받고 김문기 유가족을 만나러 간 거라면은 이 선거법 사건에 아주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아 그 이제 채널A 인터뷰 때는 내가 그냥 경황이 없어서 엉겹결에 모른다고 한 것뿐이지 사실은 좀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만약에 전했다고 하면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의 통신 기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재판장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이었다. 이런 것들이 좀 찜찜하게 걸리니까죠. 네. 뭐 조금 한번 우리가 계속 이 사안들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 들어오셨는데요. 옆에 있는 좋아요 많이 눌러주셨으면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독자분들 중에서 몇 분이 이제 이 좋아요 숫자를 계속 올리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올려야 많은 분들이 이 저희 동영상을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야지만이 또 그런 분들이 또 보시고 또 저희 또 이렇게 그 구독자가 되어주시면 또 생각도 많이 바뀌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어벤져스를 확단시키는데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